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좀 올려보려고 한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답니다. 막 여기서 아틀란타로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저의 사회막의 장미가 너무 예쁘게 폈답니다. 너는 꿀벌이니? 아니고 말벌. 요즘에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하이비스커스도 이렇게 많이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요즘에. 옆집 지붕에 맨날 저렇게 쟤네들이 와서 쉰답니다. 오 마이 갓. 누가 쫓아내니? 옆집에서 쫓아내나 봐요. 여보, we got the apples ready. Yay! The color, see that? 와, 이쁘다. 이 친구 싫어 피해? 와. 오케이. 콜. 우리 지금 수탉이 하나가 도망 나와 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우리 저 티네이저 아니 폴리시. 저렇게 커 가지고 지금 도망 나와 가지고 말썽이랍니다. 근데 우리 폴리시 쟤네들이 세 마리가 수탉이에요. 수탉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 칡넝쿨을 끊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가 전체가 다 칡넝쿨이었었는데 이만큼이 다 제가 다 걷어냈거든요. 근데 벌써 십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칡넝쿨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손을 안 댔더니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왔습니다. 저 바지는 우리 언니가 한국 한복 우리 남편 여기 올 때 사준 건데 잘 입고 있답니다. 일할 때 좀 너무 좋다고. 한국 계량 한복. 그래서 지금 남편이 칡넝쿨을 끊어준다고 같이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손을 안 대주면 또 여기 금방 이렇게 전부 저기다 칡넝쿨 에어 싼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온실에 뭐 원래 옛날에도 그랬지만 여기 침멍 이렇게 구멍을 막 다 여기저기 뚫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제가 지금 3일째 넣고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여기저기 뚫어갖고 제 온실 이게 무슨 나무 뿌리를 다 죽이고 있답니다. 뭐 해마다 그러긴 했는데 이번엔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제가 거의 한 3일째 메꾸고 있는데 어제 우리 남편이 이거 땅콩잎 발라갖고 놨거든요. 근데 먹고 도망갔나봐요. 호야가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가짜 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말랐네. 호야는 이렇게 꽃이 핀 자리에서 또 피고 또 피고 하니까 이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답니다. 그 꽃 핀 자리는 예뻐요. You playing in the dirt? No, water maybe? I don't know. For what do I need? But this is important, this is expensive.
Mama's got some food in her mouth for her babies. Oh, she just ate it. Oh, yeah, well, look at this one. 제가 우리 핀치, 우리 온실에, 핀치가 어디다가 집을 지었는지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미안해. 잠깐만 보기만 하자, 핀치. 여기 새끼가 몇 마리가 들었을까요? 안 보이네. 뭐야, 잘도 가렸다 너. 새끼야, 어딨니? 어우, 여기 있네요. 웬일이야. 몇 마리인지는 안 보이는데 지금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난 저기 위에 내 툴박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다가 지었네요. 여기 물 주지 말아야 되나? 물을 여기다 줬는데. 알겠어. 잘 커라. 알았어, 내가 비켜줄게. 어머, 신기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놀래라. 오랜만에, 저 밑에서 이제 나뭇잎들 이거를 긁어다가 이제 흙도 좀 만들고 뭐라지 컴포즈? 흙을 저는 제가 요즘에는 제가 만들거든요. 집 안에 거는 사서 쓰는데 밖에 거는 전부 흙을 만드는데 우리 닭들이 이렇게 한일꾼 한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갖다 주면 애들이 이거 다 이렇게 지금 헤쳐놓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지? 우리 프리마켓에서 산 우리 뿅아리는 한 마리 매한테 잡혀먹겠답니다. 예쁜 애인데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쟤는 제발 식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니 도대체 몇 개를 낳은 거야? 와, 야, 니네는 오늘 많이 낳았다. 응? 어디 갔냐, 그 루스터는? 우리 실키들 이쪽에는 실키 군단이 이제 이쪽에서 있는데 하도 저 수탉이 많아져가지고 쟤네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실키만 여기다 따로 모았답니다. 근데 오이 이쪽에 이쪽 넘어오는 건 다 우리 애들이 여기 닭들이 먹으라고 안 따먹거든요 제가. 근데 얘네들 높아서 못 먹나 봐요. 응? 얘네들 너무 높으니? 그래서 못 먹어? 이쪽은 우리 닭들. 이쪽에 넘어오면 안 돼. 니네 다 초토화 시켜서 안 돼.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거. 근데 쟤네들이 못 먹는 건 제가 먹겠습니다. 오이가 지금 열심히 열리고 있답니다. 근데 여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이도 끝난답니다. 박도 조롱박. 근데 조롱박도 다 닭 쪽에 많이 열렸네. 이쪽에보다. 이쪽에도 밖에는 열렸네요. 와이. I picked her up and like big time water came out her nose and she did waterproof on my leg. 우리 정자가 좀 아픈가 봐요 또. 아니. Think she's gonna be okay? Hopefully catch her early. 그래서 남편 지금 우리 정자가 털기 그 수탉들한테 막 당해가지고. Let her down then. Yeah, dry her feet. 자, 먹어봐. 구구구구구구구. 같이 나뉘 사이좋게 먹어. 그다음에 저는 이 오이를 하나 우리 닭장에서 따서 먹겠습니다.
에 윈디 우리 윈디 큰 거 보면 신기해 죽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는 벌써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덩이를 옆에다 이렇게 좀 파고 거기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더울 때 비 안 올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든을 하면 일이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소나무가 엄청 많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커서 지금 저희 가든을 이룬 거랍니다. 저거 다 마크를 해야 되겠는데. 소나무 여기도 있네. 여기 깃발을 사다가 꽂아야겠네요. 여기 소나무 엄청 많이 발화를 했는데요. 소나무 엄청 많이 발화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아주 불개미 천국이랍니다. 불개미 천국. 이렇게 더우니까 얘네들 조이면 장난 아니랍니다. 돌진을 막 나오죠. 불개미들 천국이랍니다. 이거 어제 밤에 막 새벽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잠을 제가 설쳤답니다.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된답니다.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나. 얘네 좀 봐. 두룩. 이야, 니네 어쩜 이렇게 많이 컸니? 멋있다. 여기는 우리 닭들의 아지트라서 이 두룩도 막 엄청 잘 큰답니다. 저 닭장 옆에도 가볼까? 남편하고 엊그저께 여기를 지금 저 능소화를 줄을 다 연결해줬답니다. 매가 우리 병아리, 예쁜 병아리, 프리마켓에서 새로 산 우리 병아리를,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붕을 씌웠는데도, 뭐라 그러지? 이 망이 다 뜯어졌어요. 햇빛에 남아나는 게 없답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줄을 타고, 이 능소화하고, 등나무하고 줄 타고 가라고 이렇게 줄을 다 연결해줬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지붕이 다 생길 것 같습니다. 고추는 어제 저렇게 소나무로 다 해줬고 우리 카디노 내가 오면 인사합니다. 저렇게 알겠다 얘야.
모공과도 이렇게 많이 폈네. 어, 너 못 봤어. 아유, 그냥 지나갈 뻔했다. 야, 비 안 왔으면. 여기 무슨 소리 나는데? 새가 있나 봐. 닭은 아닌데? 무서워. 무서워. 이럴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게 수로입니다. 저는 가든을 하면서도 이런 야생 동물 벌레 같은 것들을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답니다. 우리 스파이더 릴리는 지금 여기저기 번져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옮겨가지고 너무 멋있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아, 진짜 멋있죠. 어, 우리 CK 군단이 이제 벌레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든에. 아, 우리 저 하나 지금 애기 다리 다쳐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내놓는답니다. 우리가 다 못 먹어요, 이걸 다. 그러니까, 어머, 이 오이 좀 봐. 어이, 야, 엄청 크다. 정자, 너도 나가지? 응? 정자. 어이, 날파리. 저 수박 보이시나요? 저기 메론도 보이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고추밭에, 이거 뭐지? 이 터널, 여기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요 옆에다가 쫙 심었답니다. 수박이랑 참외도 심은 것 같은데, 참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벌레, 벌레, 벌레. 아, 우리 고추. 아, 이렇게 처음 잘 됐답니다. 아, 너무 잘 돼요. 제가 꽃은 잘 키우는데, 제법 잘 키우는데, 이 먹는 거는 잘 못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 닭들 덕분에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와, 이게 지금 갑자기 날씨가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토네이도 지나가고, 오, 무서워. 좀 무서운데 비디오 찍으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와, 이 나무가 지금 아까는 완전히 오, we go in? We got a bird hiding. 오, 여기. 어머머머, 불쌍해. 나 거기 숨었구나. 그래, 잘했어. 여기 새가 숨었습니다. 아, 드디어 내일, 아틀란타 집을 클로징 하는 날이라, 이사 이제 주말 모음. 주말에 이제 가서 아틀란타 집에서 일을 좀 할 일이 많아서, 지금 이제 셀프 워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게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나도 안 버리고 놔뒀다가 이거 염색약 가끔가다 집에서 할 때 이제 모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꽂는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한 2주일은 괜찮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일이 많은데, 어제 막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꽂으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놓으면, 여기다 꽂을까? 이렇게 꽂아놓으면, 된다, 이런. 이렇게 하면, 이쁘기도 하지만, 또, 오래 간답니다. 아틀란타에서 오니까 정글이 됐습니다. 저희 집이. 오 마이 갓. 근데 이제 고추도 이게 다 쓰러지고 바람이 엄청 불었나 봐요. 완전 정글, 정글. 오이 좀 보세요. 엄청 크죠. 야, 오이 늙었어. 세상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크답니다. 늙은 오이가 됐네요. 오 마이 갓, 여우에도 많아.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 가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바쁜 건 좋은 거겠죠? 안녕 얘들아, 니네 먹을 거 많이 가져왔다. 기다려, 비디오 찍고 내가 금방 줄게. 저 위에 누구냐? 아유, 우리 웬디는 저렇게 이뻐졌어요. 더 이뻐졌다 너 웬디. 쟤는 털갈이 하느라고. 응? 더 이뻐졌어? 금방 줄게, 기다려봐. 오이를 얘네들은 이쪽에는 못 따먹었네. 어? 너무 높아서 니네 못 땄구나. 알겠어, 내가 따서 줄게. 어머, 여기 애기새가 떨어졌어요. 어머, 어떻게 그 왜 떨어졌니? 마킹 버린 것 같은데. 엄마, 무슨.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지 마. 이리 와. 어머, 왜 도망가니? 어머, 쟤 어떻게. 저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야, 이리 와. 안 가. 어머, 쟤 어떻게. 마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머, 쟤 저 멀리 도망가네. 안 되는데. 쟤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아, 옆집에서 잔디를 깎나 보네요. 아, 예뻐라.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고. 아, 이뻐.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 사막의 장미들은 너무 좋아한답니다. 전부 다 몽오리를 맺혔어요. 어, 타투라드 피고지고 계속한답니다. 악마의 나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정원을 줄이는 중이랍니다. 아,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잔디를 줄이려고 한답니다. 제가 이제 애틀랜타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잔디 깎고 막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잔디를 줄이고 뭐지 그 예쁜 나무 철쭉을 전부 심어 가지고 잔디는 좀 덜 깎으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잔디는 조금 덜 깎고 빨리빨리 관리할 수 있는 정원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답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덥기도 너무 더워가지고요. 잔디를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는 중이랍니다.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인 정원. 그래서 잔디를 많이 줄이려고 지금 한답니다. 아, 이거 땅두룩 엄청 많이 컸죠? 이거, 어느 분이 주문해가지고 지금 심어놓은 건데, 아, 제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땅두룩 너무너무 싱싱하게 잘 컸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조금 올려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우신데 좀 시원하게 계시고요. 요즘에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너무 덥죠. 다들 더운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